힘들었습니다. 정규직인데도 밤에 알바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 국민이 투잡, 쓰리잡 해야 겨우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SPC 파리바게트 23살 노동자는 매일 손이 좀 끼이던 반주 기계에 결국 온몸이 끼어서 그렇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한 산업단지에 20대 청년 노동자가 1.8톤이나 되는 거대한 철판 코일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산재 사망 사고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누군가의 아들, 딸이,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매일 그렇게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매년 8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10배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10배가 되는 국민들이 죽으면 그게 어떻게 단순한 사고입니까? 매년 8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면 국가적인 대참사 아닙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니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여서 돈을 버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 사망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 처벌을 받아야 할 재벌 대기업이 하청을 주고 외주화를 주면서 법망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런 나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 없다고 짓거리던 작자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처벌을 더 완화하는 시행령 개혁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대기업의 개가 된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인간적인 슬픔에 공감조차 못하는 윤석열 따위가 난도질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헌법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노동자에게, 우리 노동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 나라에 인간의 존엄이 있기는 합니까? 동료가 피 흘리며 죽어간 그 반죽기계에 흰천 하나 두르고 바로 다음날부터 옆에서 일을 시킨 파리바게트 그 반죽 공장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올해 여름에 폭우로 침수돼서 13살 아이와 장애가 있는 엄마와 이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신림동 반지 앞방에 인간의 존엄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절규하던 이태원 그 참사 현장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인간이 아닌 것들이 인간의 존엄을 알 리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윤석열 일당 모조리 끌어내립시다. 이번 기회에
이 야만적인 세상 좀 한번 바꿔봅시다. 퇴진을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새로운 세상 만들어봅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절절하게 발언을.